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이것도 제가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네. 좀 네. 여쭤봤습니다. 물어보고 네. 그 친구가 면접을 볼 때 아무래도 실무나 현장과 대인관계가 중시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적응력, 끈기, 소통과 협력 이러한 질문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실 때 이러한 질문들을 답변하실 때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조직이나 팀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팀 단위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속에서 일을 해본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 안에서 문제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조배 과제를 하다가 그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경험했던, 대처했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현장 적응력을 좀 이어서 답변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작업 시에 사용했던 그 프로그램들의 능력이라든지 네. 수준 정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험의 어떤 포트폴리오 말씀을 할 때 도면에 대한 이해도 아주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이걸 했다, 이걸 했다, 이걸 했다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나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치 어떤 용도에 맞게 뭐 디자인했다 그런 본인의 논리와 타당성이 좀 들어가면 더 설득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면접을 볼 때 뭐 실습을 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하게 되는데 실습은 따로 하지 않고 이게 포트폴리오로 대체가 되나 봐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실습을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진짜요? 그렇죠. 보통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시게 되면 보통 포트폴리오는 마지막에 만들지 않습니까? 졸업 작품을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졸업 작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주요 근데 요소가 되나요? 평가 요소가? 근데 그 자체만으로 사실 사용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업을 하면서 어떠한 툴을 썼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들 자체가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